안녕하세요. 코리안 그린비입니다. 오늘은 그린비와 한국어 말하기 첫 번째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할 거예요. 오늘의 말하기 연습은 아침형 인간 대 저녁형 인간이에요. 이 영상은 혼자 말하는 형식이에요. 처음에는 전체 문장을 자막 없이 한국어로 들을 거예요. 이후에는 한글 자막과 함께 그리고 한영 자막과 함께 들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를 따라서 말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나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 출근하기 전에 책을 읽거나 한국어 공부를 하면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 그래서 아침에는 충분히 자고 밤 시간에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 출근하기 전에 책을 읽거나 한국어 공부를 하면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 그래서 아침에는 충분히 자고 밤 시간에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 출근하기 전에 책을 읽거나 한국어 공부를 하면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 그래서 아침에는 충분히 자고 밤 시간에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 출근하기 전에 책을 읽거나 한국어 공부를 하면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 그래서 아침에는 충분히 자고 밤 시간에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 출근하기 전에 책을 읽거나 한국어 공부를 하면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 그래서 아침에는 충분히 자고 밤 시간에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해. 참 잘했어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아침형 인간이고, 어떨 때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은 의견도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PDF 파일 남겨놓을 테니까 꼭 저와 함께 한국어 말하기 연습 같이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그린비 하세요. 안녕!